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능이버섯 따랐습니다. 와, 오늘 산에 입구에 멋진 능이버섯 멋있죠. 처음부터 오자. 아, 여기다. 자, 능이버섯 한번 감상하고 가시죠. 와, 능이가 많이 납니다. 드디어 올해 첫 송이 발견했습니다. 자, 보실까요? 이야, 멋있다, 송이. 올해 첫 송입니다. 멋있죠? 첫 송인데, 팬 거를 보았네. 작았으면 못 봤을 텐데, 패가지고 본 거야, 패가지고. 어쨌든, 멋있습니다. 다시 한번 감상할까요? 멋있죠, 송이. 우리 첫 송이. 자. 와. 몇 시간 만에 또 능이 하나 발견했네. 능이는 많이 났는데, 워낙 사람들이 많아가지고, 오늘은 능이 보기가 귀하네.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발견했습니다. 일단, 채취하고, 이동. 그래도 깨끗하고 좋았습니다. 치고 엄청 미끄럽네. 그래도 또 하나 발견.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.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. 능이. 멋진 능이. 다발능입니다. 근데 능이에는 왜 이 노래기가 많은 걸까? 아이, 또 이동. 밑에서는 없더니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발에 차 있는 게 능이네. 험하고 멀고 여기 사람들이 안 왔습니다. 자, 능이 멋있죠? 또 이동합시다. 이쪽에는 누가 안 왔어. 야, 길 옆에 난 거 보니까 안 오고, 여기도 작은 거 있는데, 여기 작은 건 패스. 요거는 크니까 채취. 와, 멋있다. 야, 진짜 멋있다. 두 개 끝내주네. 작은 것도 요거 한 일주일만 놔두면 되는데, 일주일. 아, 일주일 있다 따도록 하겠습니다. 능이버섯 또 이동. 두 개지. 다발능이 반을 싸웠습니다. 아이고, 아까워. 아까워도 할 수 없지. 안 싸운 것만 골라가지고 채취를 해야 될 것 같아. 에이, 아깝다. 일단 채취해가지고 가져가 합시다. 아, 올라온 보람은 있습니다. 야, 능이 멋있죠? 멋있죠? 능이 여기까지 오는 보람은 있네. 근데 이쪽에 엄청 많이 나는 지역인데 요것밖에 안 보이네. 아직 안 났나? 다음에 한번 더 와야 되나? 하여튼 첫 능이 땄습니다. 아, 숨차. 요거 하나 큰 거 채취하고. 커다란 모자가 생긴다. 아, 또 이동. 멋있는 능이.
그래도 냉이가 뭐 돌틈 사이에 낑겨 있네. 아휴. 납작콩이네, 납작콩. 돌틈 사이에 나서. 또, 여기. 이 냉이는. 어? 하나가 이렇게 커. 어머. 10가지면 보람은 있는데. 그래도 이 정도 수확이면. 아, 오늘도 대박입니다. 멋진 송이. 송이 두 송이. 자, 한번 쫓아볼까? 자, 보시죠. 일찍 나서 패긴 했는데, 멋진 송이. 송이 맛은 보겠네. 자, 오늘 채취한 송이입니다. 아, 멋있습니다. 아이고, 송이 참 이쁘다. 송이입니다. 어린 송이 보여줄까요? 머리만 빨딱 내밀고 있죠. 아, 송이. 요거는 놔두고 갑시다. 패스. 이거는 패스. 멋있는 송이를 또 봤네. 여기 세 개. 요거 멋있죠? 송이. 따고, 또 따고. 송이도 대박이네, 오늘은. 작년에 났던 자리, 아, 이대로. 멋진 송이가 두 개 올라와 있습니다. 진짜 이거 봐도 멋있네. 멋진 송이 멋있죠? 오늘 채취하고 이동. 멋진 송이. 송이는 시작도 안 했는데 송이 끝을 알리는 굽도둑이 올라왔습니다. 자, 보시죠. 굽도둑이. 대처서 초장 찍으면 쌉싸람 나는 게 막나는데, 이게 송이 끝을 알리는 굽도둑이거든요. 왜 이게 하면 났을까? 큰일이네. 이동해 봅시다.